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요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거예요. 요거 끝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모든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도 전부 다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 뭐 중요도가 높고 낮은 게 이렇게 다 섞여 있으니까. 일단은 그 357조 그 도입의 효과 있잖아요. 그 도입의 효과는 이제 1번이 이제 우리나라는 가장 큰 이유예요. 기업 구조 조정 수단으로.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 제공. 뭐 이런 몇 가지 내용이 있죠. 자, 이런 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읽어 봐 주시고요. 358쪽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제 요걸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의는 안 읽어도 관계없고요. 종류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A의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라고 그래요. 실체형.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자, 이게 키워드는 직접 수행이에요. 직접 수행. 직접 수행하는 거는 자기 관리예요. 자, 근데 B와 C를 보세요. 위탁하는 회사. 둘 다 위탁이죠. B와 C 둘 다 위탁이에요. 자, 그래서 걔네들은 명목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체형이 있고 명목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은 서류상의 회사다 이 말이에요. 서류상. 서류상 회사. 그러니까 그 B와 C 때문에 자산 관리 회사가 필요해요.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자산 관리 회사를 말해요. 누군가가 자산 관리 회사. 다음에 그 밑에 그 이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특별 규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거니까 특별 규정이 많은데 그 밑에 이제 기업 니은 디귿 박스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요. 자, 일단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법인격 보세요. 디귿에. 자, 거기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다음에 B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의미인가 하면은 이 법이 상법의 특별법이다 이 뜻이에요. 먼저 뭐를 적용해야 돼요? 이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이 법을 먼저 적용하고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상법을 적용해야 돼요.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되죠. 이게 법의 우선 적용 순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A와 B 정도 보시고 여기서는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밑에 설립 및 영업인가 있죠. 설립 및 영업인가. 자, 요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좀 시험 많이 나왔어요. 설립할 당시에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있고요. 설립한 이후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저자본금을 만들어야 돼요. 설립할 때 자금이 실체형은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얘는 3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립 후에 최저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설립할 당시에는 발기 설립으로 하거든요. 발기 설립. 옛날에는 인가였어요. 옛날엔 인가 설립인데 지금은 인가 설립이 아니고 발기 설립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 설립은 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제 서류 제출해서 인가 심사를 해서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인가가 되는 거죠. 인가가 되어야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기 설립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절차만 거치면 설립은 돼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절차만 거치면 설립이 되니까 훨씬 더 쉽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법 규정의 통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은 쉽게 하게 해놓고 대신 영업인가는 받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영업인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영업인가를 받으면 이제 바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처음 제정된 것이 2001년이라 그랬죠. 2001년 당시에는 그 영업인가를 설립인가를 받았어야 돼요. 설립인가를.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최저 자본금이 500억이었어요. 지금은 요 최저 자본금이 70억, 50억이거든요. 500억인데 그 5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가 받고 또 영업 인가 받고 영업할 때까지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500억 그 모은 돈이 그냥 잠자고 있어야죠. 너무 낭비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립할 때는 일단 쉽게 설립하게 하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설립할 때는. 일단 설립은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설립한 후에 영업인가 또는 뭐는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돈은 얼마만 있으면 돼요? 5억 또는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영업인가를 딱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 이걸 모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즉시 어디에 투입할 수가 있어요. 영업에 투입을 할 수 있죠. 뭐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영업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니까 돈을 모으면 바로 어디에 투입해요. 영업하는데. 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일단 그러니까 설립은 쉽게 해놔야죠. 설립은 쉽게 해놓고 적은 돈으로 쉽게 해놓고 대신 영업인가를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인가를 받으면 바로 돈 들어오는 즉시 영업할 때 투입을 하면 되니까 낭비 요소를 많이 없앤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설립하기는 쉽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그리고 대신 이제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뭐를 만들어야 돼요? 70억 또는 이제 50억을 만들어야 돼요. 설립할 때는 5억 또는 3억만 있으면 되는데. 됐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규제가 완화된 거죠. 처음에는 500억이었다가 몇 년 지난 후에 250억으로 이제 줄어들었다가 그 다음에 100억까지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더 이제 줄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그 다음에 영업인가 등록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그 설립에 보시면은 B를 보시면은 현물 출제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두 장을 넘기시면 362쪽에 현물 출자 디귿 있죠. 예?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설립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현물출자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후에 출자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 뭐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도 갖춘 후라 해야 돼요. 일단 돈이 없으면은 돈으로 최저 자본금을 갖추지 않았으면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영업인가 또는 등록도 안 돼 있을 거니까. 됐나요?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라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도 갖추어야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어요. 아, 현물 출자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그렇죠. 건물 주고 주식 받는 거. 그게 현물 출자예요. 그러면 이제 가액을 평가를 해야 돼요. 감정 평가 업자에게 평가를 해서 그 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가액이 나오면은 그 가액만큼의
주식으로 이제 주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해물출자예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두 장 앞으로 가시면은, 자, 그게 영업인가 또는 등록, 그럼 다 됐고요. 현물출자 연설할 수 없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곧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예요. 넘어가시고요. 등록은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를 할 수 있다?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리을의 최저자본금 있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죠. 70억 또는 50억. 언제 이내에?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 다음에 미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미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비읍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 등 이렇게 돼 있죠. 위탁관리하고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이 실체형이에요. 명목형이죠. 자, 명목형은 서류상의 회사란 말이에요. 서류상의 회사는 뭐 본점 외에 지점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서류상인데.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가 없죠. 명목형에 그런 임직원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도 똑같죠. 명목형은 그런 게 있을 이유가 없다. 됐죠? 다음에 이제 주식의 발행해서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그죠? 공모란 단어는 361 맨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줄에 일반의 청약의 제공, 요게 공모예요. 공모. 일반의 청약의 제공, 요게 공모란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야 된다. 근데 그게 B가 중요해요. B가. B가 원칙이에요. B가. B가 원칙인데, 그 괄호 속은 오히려 중요도가 낮아요. 그 오히려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괄호 속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죠. 2년 이내. 2년 이내 밑줄 긋고, 그 다음에 100분의 30 이상 밑줄 긋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공모는 공개 모집이에요. 공개 모집. 공모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이죠. 여러분들 그 이제 가끔 공모주 청약 받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공모주 청약 받는다.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3호예요. 3호.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으는 게 3호예요. 이게 2년 이내에 30% 이상이에요. 2년 이내에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 공모가 자금 모으기가 더 쉬워요? 3호가 자금 모으기가 더 쉬워요? 3호가 자금 모으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공모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30% 이상 일반인들이 자금을 넣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3호를 하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세금 혜택을 줘요. 세금 혜택. 일단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줘요. 취득세 등록세를.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돈을 벌잖아. 임대 세를 나서 임대료 수입 들어오면은 나중에 법인세 있잖아요. 명목형의 경우는 서류상 회사라 그랬죠. 서류상 회사는 명목형, 이 실체가 없는 회사는 90% 이상 배당을 해주면은 법인세가 없어요. 소득세를 안 낸다고. 일종의 소득세를 안 낸다고. 서류상의 회사는. 왜냐하면 서류상의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사에 세금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를 주주들한테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들 배당받을 때 또 배당소득세 또 내잖아요. 이중과세라는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것처럼 실체가 있는 회사는 실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인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만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거기도 세금 내고 배당받을 때 또 세금 내고 그럼 이중과세에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90% 이상 배당하면은 예, 완전히 형식상 회사라고 봐서 예, 세금을 안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 깎아주죠. 예, 그런 거 세금, 법인세 없죠. 그러면 주주들한테 배당해 줄 게 많죠.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분리가세요. 분리가세라고 하는 게 적당한 표현인지 별도가세라고 해야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아시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월급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게 없다는 뜻이고 예. 종합소득세 신고 보셨어요? 예. 아니 부정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부정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는 긍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소득세 한계 세율이 몇 프로예요? 제일 높은 게? 제일 높은 게 소득세 세율 제일 높은 게 42%인가요? 여기는 별로 소득은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소득이 별로 안 높아요. 관심이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1억 몇천인가요? 과세표준 1억 몇천 넘어가면은 40몇 프로인가 적용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추가로 이미 기존에 1억 몇천을 버는 상태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벌면은 420만 원이 세금이란 뜻이에요. 엄청나죠? 그럼 1000만 원 중에 420 세금 내고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580밖에 안 돼요. 추가로 버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로 열심히 일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추가로 열심히 일을 해서 1000만 원만큼 임금을 더 받으면 그 중에 580만 원만 나한테 오고 420은 안 들어.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하겠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정도 소득이면 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이 예,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게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질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을 때도 천만 원 배당받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천만 원 배당받는다고 치자고요. 이럴 때 배당받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5%인가 그렇다고 치고요. 배당소득세 15% 일단 배당받을 때 내요. 그럼 천만 원 받을 때 15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5월 달에 합산을 한다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때 150만 원 낸 것이 너무 적게 냈는지 많이 냈는지 따져서 적게 냈으면 환급을 해주고 많이 냈으면은 적게 냈으면 더 내야 되고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는데 합산을 해보니까 5월 달에 이 사람이 배당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임대소득도 있고 이렇게 다 합산을 했더니만 이 사람이 한계세율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한계세율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그때 150만 원 낸 거가 좀 부족하다고. 42% 적용되면은 270만 원 더 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420만 원 내게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산 안 한다고요. 처음에 배당받을 때 150 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낼 게 없다고. 합산 안 한다고. 그러면 이미 세금이 많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좋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3호를 허용을 해버리면, 다 허용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50억, 70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특히 오지 명목형 막 이렇게 하면은 합법적으로 이제 세금을 절약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깎아주고 하는 혜택을 일반인들은 못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런 혜택을 가져가게 하려면은 공모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반인들도 30% 이상은 이제 자금을 모으도록 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 그 취지가 그 취지가. 이런 규정을 둔 취지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구조조정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걸 다 해버리면은 설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빨리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뭐를 허용해요? 3호를 허용해요. 특별히 그런 목적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3호도 돼요. 3호. 거기에다가 구조조정은 1인당 주식 보유의 한도가 없어요.
1인당 주식보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같으면은 오늘 예를 들어 수업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만들어 볼까요? 한 40억만 되세요. 40억만 되고 같이 모아서 한 10억 되면은 50억 모으면 되는 거예요. 1인당 주식보유 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목적이니까 빨리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되니까 사모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한테 혜택이 못 가고 아는 사람들끼리 한테만 혜택이 가더라도 그거는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이런데 원칙은 예외는 누구한테는 적용 안 돼요. 구조조정은 사모가 가능해요. 이런 예외가 있어. 근데 지금 뭐 지금 예외를 말씀드렸는데 그 일단 원칙적인 거를 알고 계시면 되니까요. 일단은 자 그게 공모예요. 공모. 그래서 원칙이 B에 있어. B에. C에는 이제 예외가 있으니까 일단 B를 원칙 해놓으면 돼요. B 원칙. 자 그다음에 맨 밑에 그 밑에 중간에 박스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분산 있죠. 자 주식의 분산의 경우에는 주식의 분산 그거는 그 A나 B 둘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관리든 위탁 관리든 발행 주식 총수의 몇 프로 50% 이내입니다. 50%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누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 분산은 구조 조정한테는 적용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예외는 나중에 보세요. 주식 분산의 예외에 가도 있고 나도 있고 구조 조정도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보시고 원칙 뭐다? 50% 이내입니다. 50% 이내. 그다음에 아까 디귿 현물 출자 했죠. 현물 출자는 두 가지 경우 후라야 된다 그랬죠.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라야 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라야 됩니다. 그래야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어요. 일단 A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B는 일단 남겨 두세요. A가 더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을 주식의 상장 있죠. 주식의 상장은 아직 그렇게 저기 중요도가 높은 아닌데 그 둘째 줄에 보세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상장 요건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자 그게 이제 그 앞에 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입니다. 된 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 요건을 갖춘 회사가 전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에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에 5%밖에 안 돼요. 상장 요건을 갖춘 회사가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갖추면은 해야 되는데 아직 갖추지 못하는 게 95%나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예, 그 주식 종목에 검색해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 부동산 투자 회사의 5%밖에 안 돼요. 자, 그 정도입니다. 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업무 해서 4번 이제 업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그나마 좀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조금씩은 낮아요. 출제 빈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367쪽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리츠는 이게 지분 금융 방식이요, 부채 금융 방식이에요. 주식이니까 지분 금융이죠. 자,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거는 부채 금융이에요, 부채 금융.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이니까 정해진 뭐 주는 거예요? 이자죠, 이자. 이게 무담보 대출, 무담보. 신용도 묻지 않아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그래요. 사업의 수익성. 이렇게. 사업이 수익성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대출은 대출인데, 그러니까 정해진 뭐 주는 거예요? 이자 주는 거죠. 그래서 부채금융이에요. 근데 얘가요, 조금 특징적인 게, 지분금융의 성격을 조금 갖고 있어요.
지분금융. 지분금융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죠? 같이 할 때는, 나도 10억 되고 친구도 10억 돼서 같이 할 때는, 혹시라도 사업이 망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투자된 돈 달라 할 수 있나요? 없죠? 이거 요거 청구를 못 해요. 근데 돈을 빌려줬을 때는, 빌려줬을 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부채금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청구를 한다. 이걸 소구금융이라고 그래요. 소구. 청구하는 거를. 소구금융. 요구할 수 있는 금융. 근데, 지분금융은 비소구금융 하거든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성격을 얘가 갖고 있어요. 대출은 대출인데. 그렇다고 이걸 혼합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부채금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어떤 구조로 하는가 하면은 사업주가 있어요. 사업주가. 사업주가 이제 보통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시행사예요. 시행사. 시행사가 이제 사업을 해요. 이제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금융기관한테. 그럼 금융기관이 그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는 거죠. 사업주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괜찮네? 할만하네? 그러면은 대출을 하는데, 얘한테 바로 대출해주지 않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요. 프로젝트 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한테 대출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다 대출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하고 얘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프로젝트 회사하고 시행사하고,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라고요. 법적으로 다른 회사예요. 여기에 너도 출자는 하라 그래요. 이제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너도 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너도 좀 출자를 해라. 그렇게 해요. 서류상의 회사 지금 방금 조금 전에 했잖아요. 교보 메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도 서류상의 회사라 그랬잖아요. 이런 서류상의 회사라도 주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회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얘도 서류상 회사가 많아요. 얘도 서류상 회사가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이유는 일단 금융기관 입장에서 얘가 도산될 때가 있거든요. 얘가 도산될 때가 있어요. 시행사가. 그런데 이게 섞여 있어 보세요. 이게 섞여 있어 버리면은 얘가 도산됐을 때 이게 분리하기 쉽지 않죠. 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산되는 경우에 얘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은 얘를 따로 독립된 회사로 이렇게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얘가 일부 출자했고 대출은 여기 했기 때문에 혹시 얘가 도산됐을 때 이 말이에요. 얘가 도산됐을 때 반대로. 돈은 어디에 대출해놨어요? 여기에 대출해놨잖아요. 얘가 채무자의 채무자 아니에요. 채무자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소구금융. 얘한테는 청구 못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비소구금융하면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점이죠. 얘한테는 청구 못하니까.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 너무 위험이 크죠? 너무 위험이 크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출자 좀 해라. 너도 부담 좀 해라. 또는 너 보험에 가입해라. 또는 보증을 좀 서라. 그리고 또 여기 시공사들이 여기 와요. 시공사.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제 건설사나 이런 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토목회사라든가 이런 시공사. 야, 너 여기 좀 와서 일 좀 해서 수익 좀 가져가려면은 너희들 보증 좀 서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없지만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으면 이거를 제한적 소구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금융 또는 뭐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이런 특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 이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만 해요. 다른 사업도 있어요. 다른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운영하지만 다른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업할 때
자금이 필요하면 대출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대출해 준 것이 실질적으로 누가 대출 받은 거예요? 사업주가 대출 받은 거예요. 서류상 회사니까. 근데 이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이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고. 우리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두드리면 신용평가 회사에서 신용평가 다 하잖아요. 지금 대출이 얼마 이루어져 있는지, 이 사람이 연차하고 연차한 적이 있는지 다 검사되죠? 아, 다 돼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신용등급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회사도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면 다 나와요. 회사의 그 신용등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대출을 받았는데 얘 회사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는 대출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할 때 대출받기가 수월해지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현을 이해는 됐는데 이걸 표현을 이렇게 시험 칠 때는 그런 식으로 시험을 안 보니까 이거를 부외금융이라 그래요. 장부외란 뜻이에요. 장부외. 이 회사 회계장부에는 없어요. 맞죠? 근데 대출받은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그걸 부외금융이라 그래요. 표현을. 자, 이런 부외금융 효과에 의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어떻게 해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에 비해서 기록이 안 되면은 채무 수용 능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험 이렇게 나오니까. 됐나요? 이해는 되신 거죠? 지금 예의상 거기를 끄덕이시는 건 아니겠죠? 예의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고개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걸로 봐서는. 자, 아무튼 이런 게 다 누구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대체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 많은데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고리 대출이에요. 고리. 위험이 높잖아요. 위험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어떻겠어요? 예, 이자율이 높아요.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뭐 거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이 어느 정도의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분리해놓음으로써 얘가 망해도 얘는 영향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뭐 일종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위험을 이렇게 여러 회사들한테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킬 수도 있고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주로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얘기고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는 고리 대출 이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요거 이제 교재에서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의의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367쪽이죠. 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분양 수입입니다.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분양 수입이에요. 분양 수입.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는 통행료 이런 것들. 이게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현금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 설립. 이게 뭐예요? 프로젝트 회사죠. 프로젝트 회사. 맞나요?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 이게 사업주 회사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이 뭐라고요? 프로젝트 회사라고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하여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영기법이다. 됐나요? 얘가 분양 수익금 발생하는 거하고 얘가 다른 사업으로 해서 수익 발생하는 거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얘가 도산되더라도 얘는 영향받지 않고 또 반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얘가 도산되더라도 얘는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나머지 이제 일단 3번, 4번은 이제 남겨놓으시고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은 자, 그 특징에 자, 동그라미 1번 타이틀 위주로 보시면 돼요.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 돼 있죠. 자, 이게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외금융, 이것도 누구 입장에서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그래서 부외금융은 니은의 마지막 줄에 있어요. 니은의 마지막 줄.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이렇게 됐죠. 장부의 금융으로 인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 복잡성은 이제 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뭐 누구에게 장점이라기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복잡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금융비용, 이건 누구 입장에서는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 배분. 자, 이거는 이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그 여러 가지 장치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여러 이제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보증을 서기한다거나 일부는 또 출자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이 서류상에서 이제 출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철저한 자금 관리 있죠. 6번에 철저한 자금 관리는 그 니은의 둘째 줄을 보시면 돼요. 니은의 둘째 줄에 결제 수탁 계정, 에스크로 어카운트 이런 말 있죠.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에스크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에스크로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으로 거래해 본 적 있나요? 인터넷으로 물건 사본 적 있나요? 인터넷으로 물건 산 후에 그 이제 문자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 구매 확정 이렇게 오는 거 보셨어요? 그게 에스크로우예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입금을 하잖아요. 그럼 입금을 하면 판매자 통장으로 바로 안 넘어가요. 판매자 통장으로 안 넘어가고 그 에스크로우 회사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요. 이 사람이 뭐를 산다고 물건을 돈을 입금했으니까 물건 보내주세요. 그럼 물건 받았죠. 물건 받았으면 구매 확정을 누르면은 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매 확정 안 누르면 일주일 되면은 자동 확정되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돈이 넘어간다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돈 받는 게 좋겠죠. 그냥 구매 확정 버튼 누르면 포인트 주잖아요. 돈을 빨리 받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눌러주라고. 어차피 샀으면 빨리 눌러주라고. 그 애달게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혹시라도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취소하면 이제 돈이 안 넘어온 거지. 아시겠어요? 구매 확정한 적 별로 없죠? 확정한 적 별로 없죠? 예,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해. 구매 확정을 하면 돈 넘어오는 거죠. 예, 아무튼 그게 무슨 장치예요? 에스크로우. 왜냐하면 왜 그런 게 나오겠어요? 뭐 저기 인터넷으로 왜 뭐 특히 중고나라 같은 데서 뭐 중고 노트북 산다고 돈 입금했는데 벽돌 날아왔어요. 벽돌이 매달려왔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신고하면 되니까 그럼 돈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에스크로우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부동산에 있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에 이중매매 금지. 이중매매 못하게. 이 서양에 다 있어요. 이중매매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이중매매하면은 어떤 경우에만 모여요? 이중양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만 무효잖아요. 그게 적극 가담인지 어떻게 입증해? 입증을 해야 무효지. 그러니까 사기치려고 마음먹으면은 처음에 계약한 사람, 두 번째 계약한 사람, 앞에 계약한 사람들 다 돈 날릴 가능성 많아요. 맨 끝에 산 사람만, 소위 그 이전 한 사람만 자기 이제 손해 안 보는 거지. 몇 사람한테 계약해놓고 마지막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해버리면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에스크로를 이용하면 이 말이에요. 에스크로 이용할 때는 이제 돈은 에스크로 회사한테 주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중도금 잔금 다 넘어오면 이쪽에서는 서류하고 딱 해서 딱 교환하는 거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예, 일단 예, 그 때까지는 제 명의 신탁을 하든가 해서 일단 예, 이중 계약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 자, 아무튼 이건 이제 에스크로 하면은 입출금 통제. 통장을 에스크로 한다는 얘기는 입출금을 사업주가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구매한 거 확인하고 돈 나가고 뭐 이제 자재 같은 거 구매할 거 아니에요.
예, 임금 지급하는 거 이런 거 다 확인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지급하고 이런 이제 입출금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크로우예요. 다음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 예, 요거는 아까 이거 프로젝트 회사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양쪽 모두에게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죠. 이렇게도 얘도 위험을 줄이고 얘도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타이틀 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요. 신디케이션은 그 옆에다가 투자자 모집이라고 적어두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분금융이다. 그리고 맨 밑에 창호 박스 조인트 벤처도 일단은 지분금융이에요. 모두 다.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많죠. 지금.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에는 지분금융이 많아요. 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죠. 이거는 가능한 한 늦게 할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능한 한 늦게. 자, 이러면 이제 금융론이 끝났고요. 자, 이제 부동산 활동에 이제 385쪽에 부동산 이용 활동이 나오죠. 그 이용 활동은 한 장, 두 장, 석 장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리고 11월, 12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개발 활동의 앞부분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개발 활동은 예, 일단 개발의 개념 이렇게 돼 있죠. 예, 부동산 개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 예, 여기에는 조성에 의한 개량, 건축에 의한 개량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뭐 그런 표현이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발하면은.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나요? 인간의 입장에서 토지를 볼 때는 세 가지 관점이라고요. 하나는 개발하는 거, 하나는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또 하나는 보존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나요? 없으면 지금 하면 되는 거지 뭐. 개발, 보존, 생산. 이 세 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용도 지역을 도, 관, 농, 자 이렇게 나누지 않나요? 도시 지역은 뭐예요? 개발하는 것이죠. 관리 지역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요. 일단 보류하는 거예요. 이쪽, 이쪽, 이쪽 어디도 속하지 않아요. 보류. 그다음에 도, 관, 농, 농림 지역은 여기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여기죠. 그러니까 세수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관리 지역을 자 일단 보류를 했지만 또 분류를 한다면 이쪽 이쪽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보전 관리죠. 이렇게 하면은 생산 관리죠. 이렇게 하면 계획 관리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럼 계획 관리 지역은 개발 여지가 있는 거죠. 다음에 도시지역 개발하는 곳 아니에요? 도시지역 개발하는 곳인데 주, 상, 공, 녹 하잖아요. 도시지역이라도 사람이 숨쉴 공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죠. 녹지지역이 있어야죠. 여기는 개발하는 데 아니죠. 얘는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발하죠. 개발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이런 거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개발한다는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건물 짓는 거지. 그럼 얘는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됐나요? 여기는 자연 녹지라고 하고 여기는 계획 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생산 관리, 보전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여기는 자연녹지를 하고 여기는 이제 개혁관리 이렇게 하죠. 결국 개발하는 건 결국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지금 요거 주상공이나 여기 계획이나 뭐 자연녹지 이렇게 하더라도 개발한다는 거는 이 말이에요. 개발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런 녹지 공간이나 이런 농림 이런 자연환경 이런 걸로 사용하던 거를 택지 조성을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물 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발이라는 거는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다 뭘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개발인 거죠.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을 짓는다는 게 목적이 뭐겠어요? 사는 집을 짓는다거나 쇼핑을 할 수 있는 무슨 이런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의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 별게 나올 수 있죠. 생활한다, 쇼핑한다, 레저한다. 이건 뭐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죠. 다 쓸 수 있는 거 다. 됐나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적으로 그 가로 3번에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자, 부동산 개발은 해서 나오죠. 법적으로. 391쪽이 있어요. 가로 3번에. 391쪽 가로 3번.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해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토지는 조성하고 연결해야 돼요. 토지는 조성. 앞에 있는 수식어는 볼 필요 없다 이 말 일단은. 토지는 뭐 하는 거예요? 조성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축, 건물은 건축하는 거죠. 건축. 이거 나왔잖아요. 조성, 건축. 자, 근데 그 뒤에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요거도 있죠. 건물을 건축하는 거는 새로 하는 거죠. 신축, 신축. 근데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은 기존의 건물이죠. 기존의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뭐에 포함시켜요, 법적으로는? 개발에 포함시켜요, 개발. 거기에다가 맨 끝에 뭐 있어요?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도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공작물 설치도 뭐예요? 개발. 기존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것도 뭐? 개발. 됐나요? 이론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 말고도, 이 말이에요. 요거 말고도. 요거 말고도 대수선, 기존 건물이잖아요.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런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개발로 보고 또 공작물 설치도 개발로 보는 거죠. 법적으로는 요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됐나요? 근데 시공은 제외죠. 시공은. 시공은 아니에요. 좀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개발업자라 그러면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행사. 시공사는 시공사가 개발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사, 시공은 제외, 시공. 네. 자, 요 정도 개념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 박스는 이제 안 보셔도 되고. 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분류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예, 공영 개발 있죠. 공영 개발 제1섹터. 자, 요거는 이제 그 정부가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일단 남겨 놓고요. 민간 개발로 가 보세요. 제2섹터.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2번 393쪽에. 그다음에 395쪽 한 장 더 넘기면 창고 박스에 제3섹터도 있죠. 됐나요? 자, 그 중에서 제2섹터 민간 개발. 자, 요거는 좀 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민간 개발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여러 가지 유형인데 요거 이제 구별하면 돼요. 구별. 이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유형.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자체 개발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 다음에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일단은 그, 오늘 2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G에 보시면 투자자 모집형이라고 돼 있죠. G에 투자자 모집형. 그거는 신디케이션 아까 했잖아요. 신디케이션 생각해도 되고요. 예, 일단은 자, 그럼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들 그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제일 먼저 자체 개발 사업. 이거는 뭐 쉬워요. 토지하고 자금하고 노하우를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으면은 자체 개발하면 돼요. 그죠? 개발을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은 자체 개발하면 돼요. 근데 한 사람한테 다 있지 않으면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요. 대체로 개발업자가 나머지. 대체로. 예, 그래서 대체로 이런데. 자, 보세요. 처음, 그 이제 자체 개발 사업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 있죠? 등가 교환 방식. 자, 요거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요.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후를 내서 공사비를 투입해서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액과 공사비 가액이 4대 6이죠. 4대 6으로 투입 자금 비율에 따라, 여기 키워드예요.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은 등가 교환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체크하면 돼요.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 말이 나오면은 그거는 등가 교환 방식이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거죠. 몇 대 몇으로. 근데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뭐예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물건으로 주는 거죠. 물건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올렸을 거 아니에요. 건물 올렸으면은 일부 물건으로 주는 거죠. 뭐 이만큼은 네가 해라, 이만큼은 내가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건설사한테 그 납품하는, 자재 납품하는 회사들 있죠. 이제 건물이 분양이 안 될 때는 그 자재 납품하는 회사들도 건물로 받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몇 호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자기가 분양하든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요. 그 건설사 그 직원들이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이 분양이 돼야 이제 임금을 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임금 대신에 아파트로 주는 거죠. 아파트로. 도대체 얼마나 밀리면은 아파트로 줄까요, 임금이? 아니,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주는 거, 물건으로.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지가 쓰든가, 지가 임대를 놓든가, 뭐 지가 팔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양금으로 지급해, 분양금.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 이건 뭐겠어요? 분양되면은 분양된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에 물건으로 주는 거고. 그 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 분양되는 데 따라 그 분양 수익금으로 이렇게 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이라고 돼 있죠. 맡기는 쪽은 위탁이라고 하고 맡는 쪽은 수탁이라고 하는데 요게 좀 특징이 좀 다른 거하고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까지 돼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뭐 더 돼 주는 거예요. 자금까지 돼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른 거하고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 얘는 수수료예요. 이게 이제 개발업자. 여기 이제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 노하우를 제공한 데 대한. 자, 자금 조달 등 돼 있죠.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개발업자의 주선에 의하여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주체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다. 예, 개발 후 분양이나 임대를 개발업자가 대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 이는 분양보다는 임대형에 유리하고 개발업자도 자금이 풍부해야 한다. 자, 이 정도면 되고요. 자, 다에 보시면은 토지 신탁 방식과 유사하나 토지 신탁 방식이 수탁자인 개발업자의 명의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사업 수탁 방식은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다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밑에 토지 신탁 나오고 있죠. 신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신탁이란 단어 나오면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해요? 신탁 방식은 토지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죠. 맞아 안 해요? 이전이 발생하니까 형식적으로는 토지, 자금, 노하우 이걸 다 누가 대는 거예요? 신탁회사, 개발업자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토지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탁 방식은 누구 명의로 진행이 돼요? 개발업자 명의 또 신탁회사 명의. 요게 특징이에요. 요거는 신탁 방식은 뭐가 특징이에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특징. 사업 위탁 방식은 자금도 누가 되는 방식? 토지 소유자가 되는 방식. 그럼 됐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그 394쪽이 맨 밑에서 둘째 줄. 이거 그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회사의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의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지주와의 약정에 의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이후 신탁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회사에 이 공사를 발주하죠. 시공사 있죠, 시공사. 건물이 준공되면 신탁회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임대수익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그래, 배당. 그러니까 이 신탁방식은 실적배당이라 그래, 실적배당. 실적배당이라 그래, 실적배당.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될 수 있죠. 그럴 때 손실까지 신탁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어요. 아시겠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다 해야겠죠? 민법에서 그런 말 들어보시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하잖아요. 선관주의 의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배당하고요.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임대형의 경우입니다. 임대형. 임대형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이걸 분양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해버리면 돌아갈 토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하면 다 이제 갈라, 구분 소유로 해서 다 갈라져 버리니까 안 되고, 임대를 하면은 세를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세를 놓으면서 임대료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투입한 자금, 노하우 있다는 수수료, 이걸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는 원래 뭐밖에 안 됐으니까, 토지밖에 안 됐으니까 자금 노하우를 회수해 가고 그래야 이제 토지 건물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임대형의 경우에는 이 분양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안 돼도 그냥 마치면 돼요. 지금 이제는 뭐 빨리 맞춰주기만 기다리고 있죠, 지금. 다른 과목은 몇 시에 맞춰요? 비슷해요? 근데 왜 그래요? 오늘따라.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뒤에 남은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다음 주에 하는 내용 말씀해 주세요. 어디부터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복습 좀 해 주십시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